자, 저기 플레이어를 공격하려고 하죠. 여기서 아무 대처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네, 그냥 이렇게 체력만 깎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모두 끝내면 방금처럼 아쉬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저기 플레이어를 공격하려고 할 때 타이밍에 맞춰 가드를 누르게 되면 이번 시간엔 드디어 소울라이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패링 시스템을 구현할 차례입니다. 보신 것과 같이 적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 가드를 할 경우 패링이 발동이 되며 적이 기절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럼 알고리즘 소개를 먼저 하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보았는데요. 우선 플레이어가 우클릭을 하면 가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적 캐릭터의 공격 모션 중간에 플레이어가 가드 중인지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그때 플레이어가 가드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나를 체크하는 함수가 호출됩니다.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만약 가드 시작 시간이 패링으로 판정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 패링이 성공한 게 되며 시간 범위를 초과했다면 일반 가드가 발동, 만약 가드 중이 아니었다면 일반 데미지를 모두 받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패키지 파일이 존재하는데요. 소울라이크 게임에서 적의 공격을 패링으로 쳐내면 보통 기절을 하잖아요. 아, 물론 여러 번 패링에 성공해야 기절을 하긴 하지만 암튼 스턴 스테이트와 우클릭을 하고 있을 때 플레이어가 방어 상태에 돌입하도록 하는 플레이어 가드, 그리고 공격 중 또는 방어 중일 때 플레이어가 이동하지 못하게 수정된 플레이어 무브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네, 수정된 코드들 및 추가된 코드들은 모두 같이 짚고 넘어갈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격적인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게임 개발 관련 강의를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턴 스테이트입니다. 적이 기절했을 때의 상태를 구현한 코드이고요. 아이들 스테이트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스턴 타임 동안 적이 스턴이라는 애니메이션을 계속 플레이하게 되고요. 스턴 타임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스턴 스테이트에서 나가도록 하는 코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혹시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른쪽 위 카드를 클릭하여 스테이트 머신을 활용한 적 인공지능 구현 시리즈를 모두 시청하고 봐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플레이어 가드입니다. 이 코드 또한 되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클릭을 누르고 있는 동안 isGuard가 true가 됩니다. 또한 isGuard의 값에 따라 애니메이터 안의 변수의 값도 바뀌게 되며 얘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가드 모션을 취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isGuard가 true일 때, 즉 가드 모션을 취하고 있을 때 가드를 진행 중인 시간을 체크하게 되며 가드를 해제하면 다시 진행 시간을 0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코드가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으로 공격 중일 때와 가드 중일 때 플레이어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수정된 플레이어 무브인데요. 새로 생성한 스크립트 플레이어 가드와 근접 공격을 담당하는 밀리어 덱 매니저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스타트 문에서 컴포넌트를 불러와 주었습니다. 움직임 제한 코드는 정말 단순한데요. 이렇게 가드 중이거나 공격 중일 때 플레이어의 X축 속도의 값을 0으로 고정해 줌으로써 움직임을 제한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패키지 안에 있던 코드들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젠 새 스크립트 하나와 근접 공격을 담당하던 밀리어 덱 매니저의 코드를 살짝 수정해 줄 겁니다. 패링 판정을 담당해줄 애니미 어택 타임 체크라는 이름의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해주세요. 이제 코드를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들부터 살펴볼까요? 패링 판정을 허용할 시간 범위를 담당하는 패링 서세스 타임 레인지, 패링이 아닌 일반 가드가 시작되는 시간인 노멀 가드 타임, 패링에 성공했는지를 체크하는 isPerry_success, 그리고 일반 가드인지를 체크하는 isNormalGuard, 이렇게 총 4개의 변수를 선언해주세요. 여기서 패링과 일반 가드의 차이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가드를 계속 누르고 있는데 계속 패링이 되는 소울라이크 게임은 없죠? 물론 겁쟁이 버전 소울라이크 게임이라면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암튼 공격 타이밍에 맞춰 가드를 눌러와야 패링이 발동되는 것이 정상이므로 그 발동되는 시간을 초과했을 땐 데미지 면역 및 적을 기소시키는 패링이 아니라 데미지를 일부만 차감해주는 식의 일반 가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타임 체크 함수를 봐볼까요? 우선 두 불 변수를 펄스로 초기화해주고요. 플레이어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드를 진행했는지 체크하는 가딩 타임을 이렇게 변수로 받아와 줍니다. 그리고 이 가딩 타임이 패링 가능 범위 안에 존재한다면 패링 성공을 트루로 해주고요. 만약 패링 가능 범위 바깥이라면 일반 가드를 트루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밀리어 택 매니저에 바뀐 부분입니다. 밀리어 택 매니저의 픽스드 업데이트에 감지된 적에게 데미지를 부여하는 로직을 수정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데미지 변수 자체를 바꿔주면 적의 데미지가 영구적으로 바뀌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current damage라는 변수를 따로 선언해 줌으로써 데미지 값을 안전하게 받아와 수정하는 방식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랫부분을 보시면 조건문이 존재하는데 패링을 판정하는 컴포넌트가 루트에 존재한다면 아래의 함수들을 실행하라는 뜻이고요.
만약 이 스펠의 석세스가 트루가 되면 데미지를 0으로 바꿔주면서 스테이트의 스턴 스테이트에 진입하도록 하고요. 만약 페링이 아니라 이스돈물 카드라면 단순히 데미지를 50% 감소시켜주도록 해라 라는 코드입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모두 작성했다면 마지막으로 적의 어택 모션에 타임 체크 이벤트를 추가해줘야 됩니다. 화면과 같이 적 오브젝트에 방금 작성한 에너미 어택 타임 체크 스크립트를 컴포넌트로 추가해주고 값을 추가해줄게요.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 값들이 가장 플레이하기 적당한 난이도였는데요. 만약 페링 난이도를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페링 석세스 타임 레인지의 최소 최대 값을 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을 클릭한 다음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주고 어택 모션을 선택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적의 무기가 적당히 내려왔을 때쯤에 이벤트를 추가해주고요. 방금 우리가 구현한 타임 체크 함수를 추가해주면 모든 구현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실제 결과를 확인하러 가볼까요? 이렇게 적의 공격 타이밍에 맞게 가드를 하면 패링에 성공하며 적이 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처음에 최종 결과 화면이랑 많이 다르죠? 다음 영상에서는 패링의 손맛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볼 겁니다. 네, 크게 추가해볼 건 이펙트 추가와 인시 슬로우, 카메라 쉐이킹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맛있는 연출의 패링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통해 꼭 챙겨봐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